호산율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마셔서 한번, 조용히 마셔서 한번. 준비. 혹시 전변에서 시작. 준비의 찌발을 잡고 하나에 나가서 시선을 보고 찌발을 잡으면서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던져서 뜨발을 잡고 내가 몸이 나가서 상대를 보고 몸을 틀어서 병두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보게. 그래서 나가는.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틀어서 다시 한번 밀. 하나, 둘, 셋. 넷이 한 호흡에 이루어지. 상대방이 쯔바를 잡으니까 나도 기세있게 쯔바를 잡고 앞으로 밀고 둘의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회피를 해서 그대로 찔고 세고 올려 맞고 올려 막을 때 중요한 게 하나, 둘에 완전히 오른쪽으로 회피를 해서 허리에다 붙여서 허리가 틀리는 힘을 이용해서 팔로만 찌르는 게 아니라 허리에다 붙여서 내 허리가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찌르고 빼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손바닥의 이 뒤쪽, 이뒤 근육으로 내가 쳐올리듯이 그래야지 칼을 정, 그러니까 흘리려고 하면 칼이 나를 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으로 쳐올리듯이 맞아야 흘리고, 그 다음에 빠지면서 그대로. 착, 이게 힘이, 내가 힘을 쓰겠다 하면 순간적으로 가면서 왜 끝에서 왜이 정권도 나가면서 끝에서 착 잡힐 때가 있어요. 그 힘으로 이것도 싹 흘려요. 그 힘. 후방에서 하나 준비해, 제가 잡고 하나의 나, 둘의 시선을 보고 중요한 게 셋의 달과 칼이 같이 그리고 이걸 그대로 뽑으면서 돌아서 내려가고 지금 손목을 안 돌리셨어요. 이때 칼이 와서 여기서부터 손목이 돌아가는 걸 느끼면서 야! 호산율 5번 전방에서 그대로 검을 뽑아들어서 허리에 붙이고 9분 동작으로 하나에 나가고 둘에 두발을 잡으면서
돌려서 또 발이면서 내려가고 손목을 돌려서 내려가고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면 감고 배면 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 배를 붙여서 손목을 돌리는데 이게 우리 흘러배기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칼이 흘러가면서 사실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뵐 때 이렇게 뵐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지금 잡아주고 돌려요. 잡고 네. 잡고 어.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해서 지금은 이게 흘러가는 포인트를 보실 때 자유롭게 발을 붙이실 수 있어서 배고 올리고 배고 돌리고 네, 이렇게 잘 보십니다. 우선 6번 전방이자 시작! 6번 후방과 전방에서 준비에 집어주셨고 하나에 나아가고 둘에 나아가서 셋에 시선을 보고 넷에 오른발이 앞으로 가서 덤을 위로 해서 올리면서 나가서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돌아서 머리 위에 들고 야! 후방과 전방에서 구경 없이 시작! 수행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납도를 할 때 서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납도는 급해서 급하고 들어갔지만 끝에서는 좀 천천히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시면 검진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납도는 천천히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 있으면 어쩔 때는 처음부터 빨리 가느냐 서서히 빨라지지만 또 빨라지라고 서서히 느려지는 완급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경 없이 시작 우선 7번 3방에서 발을 잡고 그대로 오른발이 나갈 때 검을 뽑아서 머리 위로 들고 왼발이 나가서 그대로 자! 정말 보고 찌를 때도 팔로 찌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 이 손목을 모아준다는 기분으로 허리가 들어가서 찔러서 그렇죠. 찌르고 빼고 그대로 마사합니다. 겨누고 겨눴을 때도 그냥 이렇게 든 것보다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관절이 착각 잠겨줘야 상대방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쭉 빠지면서 걸으면서 탈 것처럼 그리고 펼치.
7번 선방에서 줄에 맞춰서 립. 하나, 둘, 8번 1두의 한단 밑 그대로 검을 찍어 이 사야 검진 방향으로 뽑아들어서 어깨까지 이게 보면 이렇게 하면 뽑기 힘들어요. 그대로 쭉 어깨 방향까지 해서 머리 뒤로 돌려서 그대로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긋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속을 먼저 붙여서 그렇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들리지 않게. 들리면 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검이 나올 때 그대로 몸을 살짝 앉혀서 그대로. 그렇죠. 베는 건 칼로 베어오는데, 나중에 허리와 내 다리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중심, 그렇지? 이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천천히 들어올 때쯤 되면 다리를 당겨서 그리고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 일단 한번 시작. 1번부터 8번까지 구령 없이 부사님 1번 전면에서 썩! 3번 좌측에서 우선 4번 후방에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썩! 호선율 6번 후방과 전방에서 썩! 호선율 7번 3방에서
8번 1도 양단 3 재정부터 보겠습니다. 재정부 다 하셨죠? 네. 아, 검토 20수년은 괜찮으세요? 짜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손이 만들어 봐요. 아니, 아니요. 처음에 발라드 할 때 그, 조금씩 내가 이게 너무 확 찍어놓으면 짱이죠. 그래서 천천히 드세요. 그러니까 들어서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들어가면. 아, 그리고 검토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 한번 이렇게 하셔야 그리고 나중에는 괜찮으시면 그냥 다 올려갑니다. 네, 그래 안죠. 네. 지금 다행히 지금 칼 날 쪽이 아니라 다행히 네. 칼날이 작용했으면 저는 쏟아지. 재정부 1번 3번 발도 좌뇌를 빼고 모으려냅니다. 천천히 계속은 밀. 하나에 나가고 둘에 덩을 잡고 그리고 뽑아서 에잇! 들고 자! 팔에 차고 에잇! 그리고 줍니다. 그렇지? 올려매기를 할 때 앞으로 매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옆모양을 보면 분명히 허리에 차고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앞으로만 가면 저한테 나가면 대고 나가면 약간 15도에서 45도, 30도 정도 내 몸이 되는 방향으로 살짝 나가요. 한번 요거보다 템포가 있게 밀 하나 둘 셋 존심 그리고 제압 그리고 존재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상 칼을 슥 대구사는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시선으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세를 준비를 해서 너무 삭삭이 아니야 역시 시작 없이 죄송합니다. 이뻐
시작. 이제 검도 영호제 육회유치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칼을 뽑자마자 즉시 배라. 보통 이렇게 삼보 발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을 뽑자마자 즉시 배라. 이게 이제 삼보리 육회유치를 응용한 건데요. 준비하면 기발을 잡고 그대로 검을 뽑자마자 나가서 내려오고 틀어서 머리를 들고 내려오고 그리고 겨누고 들어가서 숨겨놓죠. 이게 겨누질 않으면 칼이 이렇게 흔들려요. 항상 내 엘보와 팔꿈치와 칼을 딱 겨누고 그 상태에서 밴드가 됩니다. 해볼게요. 넷. 하나에 뽑아서 그대로 둘, 셋. 각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머리 뒤에서 자연스럽게 요 라운드가 내 머리 뒤에 라운드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유도만 해서 펴진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퍼져 있으면 갑작스럽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좀 둥글단 말이죠. 라운드가 그 라운드가 가면서 뻗어준다. 머리를 들고 라운드를 느끼면서 머리를 들고 라운드를 느끼면서 그리고 겨누고 몸이 중심을 이동하면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면은 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뒤로 올라올 때 허리가 돌아가면서 뒷발에 갔다가 그럼 앞발이 살짝 들린단 말이에요. 발만 뛰면 내가 중심 이동이 새송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몸을 뽑아서 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불법 5번 그대로 검을 뽑아서 발사하세요. 이렇게 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슥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기분. 그래서 어깨에 얹었다. 몸이 내 몸 이렇게 얹어져 있다. 계란 하나씩 끼고 그래서 그대로 왼발이 각을 잡고 나가서 그대로 그대로 허리를 차고 다리 나가면서 야! 그리고 물컬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왼발이 살짝 내가 들어가면서 가속을 붙여서 밟아 허리에다 차는 순간 다리랑 같이 나가서 이렇게 몸이 돌아가고 그래서 발이 먼저 가는데 허리가 틀어지잖아요. 이 꼬여있는 허리를 앞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 상대방을 제 앞에서 중단으로 제압한다. 이제부터 6번 검을 뽑아서 그대로 좌파 찬스 이것도 발을 먼저 움직이면서 하나 둘 에잇! 에잇! 차고 발이 들어가서 야! 그리고 왼발 중간 손 바꿔서 그대로 구량 없이 7번, 호산물 7번하고 같지만 이건 두키우치 검을 꼽자마자 하나 두면 됩니다. 준비해, 지금 잡고 하나의 검을 뽑아서 둘, 셋 머리에 들고 그대로 대사는 아니 대멸치, 크게 멸치 제정부 8번 발타 준비 시작 얘도 거기 들어올 때 이렇게 흘린다는 거예요. 스윽하고 흘린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들어온다는 기분으로 흘려줘야 하는 겁니다. 대개 쭉 뻗는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가는데 흘려버립니다. 재정국 1번부터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정국 1번 시작!
4번 시작! 6번 시작! 7번 시작! 8번 시작!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F2요. 프로 8! 열심히 하신 모습이